안녕하세요. 의학전문기자 홍해걸입니다. 여러분 혹시 휜다리 교정술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주로 다리가 이렇게 O자형으로 휘어진 분들에게 많이 시술하는 방법인데요. 미용적으로도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이런 다리를 가진 분들에게는 관절염도 많이 생긴다고 하죠. 휘어진 다리를 수술로 교정한다는 것인데요. 자, 어떤 수술인지 오늘 자세히 짚어드릴까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세요. 지금까지 무려 500여 명에게 이 수술을 집도해온 분인데요. 연세다운병원 강동민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선생님이 정형외과 전문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 휜다리 교정술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오셨는데 특별한 배경이나 동기가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O자형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O자형 다리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무릎 관절의 내측에만 더욱더 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O자가 더 심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관절염이 완전히 안쪽에 다 진행이 되면 인공관절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젊은 나이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O자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가는 관절에 체중을 바깥쪽으로만 옮겨줄 수 있다면, 즉 휜다리를 똑바로 펴줄 수만 있다면 바깥쪽 관절은 정상적인 관절이니까 또 그 관절 가지고 20년 이상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휘어져 있는 다리를 똑바로 펴는 것만으로도 그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본인의 관절을 20년 이상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수술이 이 휜다리 교정술입니다. 그래요. 자, 어떤 수술인지 슬라이드로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자, 휜다리 교정술. 네. 휜다리라면은 다리를 모으고 섰을 때 약 7cm 이상이 벌어지는 경우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딱 서 있을 때 이게 이렇게 그렇죠. 이 사이가 사이 간격이 7cm 주먹 이상.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주먹 하나 정도 네, 들어갈 정도로 7cm 이상 벌어진 거를 우리가 휜다리로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이게 휘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 안쪽하고 바깥쪽 있을 때 이 안쪽으로 더 하중이 많이 눌리겠네요. 그렇죠. 힘이 있을수록 체중이 부하선이라 하는데요. 여기는 벌어지고 여기는 딱 눌리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관절이 주로 이 안쪽이 닳는다 이런 얘기네요. 휜다리의 유형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반슬이라고 해서 무릎의 안쪽으로 휜 다리만 우리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휜다리라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체중 부하를 한 하지 엑스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서 스탠딩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후에 엉덩이 관절의 중심과 발목 관절의 중심을 연결한 선을 체중 부하선이라 하는데 이 체중 부하선이 무릎의 정중심을 통과할 때 우리가 똑바른 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체중 부하선이 무릎의 안쪽으로 통과할 때를 안쪽으로 휘었다. 내반슬이라 하고요. 이 체중 부하선이 무릎의 바깥쪽으로 휘을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X자형 다리죠. 네. 이거를 외반슬이라고 합니다. 어허.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반장슬이라고 있는데요. 이 반장슬이라는 거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뒤쪽으로 휘는 사진인데요. 이거는 후십자인대에 손상이 있거나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유연한 사람, 선천적 기형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관찰되는데 네. 오늘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O자형, 아까 말씀하신 내반슬, 그게 가장 흔하다. 90%가 내반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슈도바로스라고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제 가성 내반슬이라 할까요? 가짜 내반이라는 건데요. 이제 35세 된 여자 환자의 다리인데 섰을 때는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 이렇게 마치 내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O자형처럼 보이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무릎의 중심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딱 중간을 가고 있네요. 가고 있죠. 아하.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되게 마른 여자들이죠. 마르고 지방이 하나도 없고 지방도 없으면서 다리에 근육도 없는 분들은 마치 이게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휜다리라고 정의를 내리려면 체중을 부하하는 이 체중 부하 엑스레이를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로만 봐서는 판단하지 못하고 네. 이 엑스레이 상에서 휘어짐이 관찰될 때만 우리가 휜다리로 정의를 내립니다. 네. 그리고요. 이 휜다리의 문제점이라면 남녀노소가 요즘 누구나가 똑바른 다리를 원하는데 휘어진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휘어진 만큼 다리가 또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이게 O자로 휘어져 있는데 이렇게 딱 11자로 바로 펴면 키가 좀 커지는 효과는 있긴 있는 거죠.
다리의 경골의 길이에 따라 틀린데요. 네. 각도에 따라 틀리지만 통상적으로 따지면 1cm에서 2cm 정도 커집니다. 아, 커지네요. 좀 솔깃해지는데. 네, 계속 하시죠. 네. 미용서에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 이 휘어진 다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무릎의 안쪽으로만 하중이 가기 때문에 점점 더 관절이 더 안쪽으로만 하중이 가고 처음에는 이렇게 안쪽에만 가서 조금만 휘었던 다리가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되죠. 엑스레이를 보시면 무릎에 무릎 관절의 내측에 안쪽에 통과하던 선이 네. 지금처럼 바깥으로 벗어나죠. 완전히 바깥으로. 네. 네. 더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그냥 완전히 뼈가 다 변형이 되는 거죠. 심하네요. 네. 사람이 직립 보행을 하기 때문에 서서 걸어 다니기 때문에 하중이 무릎의 안쪽에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어허. 그래서 이렇게 휜다리의 문제는 뭐냐면 미용적으로 좋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휜다리가 더욱더 진행을 하다 보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젊은 나이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와, 이 네, 이 수술이 적용, 네.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까? 적용이 됩니다. 아, 예. 단 관절 내측에 관절염이 동반되고 관절 내측에 국한된 손상이 있을 때 확인이 되면 휜다리 교정술이 보험 적용이 됩니다. 야, 그 말씀은 이게 단순히 미용 성형 수술이 아니고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의 수술이다라는 뜻이네요. 네,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미용적으로 좋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질병을 치료해서 관절염이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아주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가 관절염의 증상이라 하면은 처음에는 평지를 걷거나 산행을 가벼운 산행을 하면은 좀 시큰거리다가 쉬면은 좀 편해지고 그다음에 좀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무릎이 좀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오금이 막 당기기도 하고요. 더 많이 진행하면 이제 30분 이상 걷기가 어렵고 그렇죠. 약을 먹어도 관절약을 써도 이제 증상이 조금만 좋아지죠. 그렇게까지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관절염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관절염의 단계를 눈으로 보고서 설명하는 건 아니고 그 관절 엑스레이를 가지고 엑스레이의 그 붙어진 정도를 가지고 켈그렌 로렌스 그레이드라 해서 KL 그레이드라 하는데 전문적으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눕니다. 네. 설명을 좀 중요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상 관절은 안쪽 관절하고 바깥쪽 관절이 똑같아야 됩니다. 높이가, 네. 간격이 똑같죠. 네. 네, 똑같네요. 정상적인 내시경 속인데 위쪽에 있는 둥그란 연골과 밑에 있는 평평한 연골판이 깨끗하게 보이고 가운데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아주 날렵하게 정상으로 관찰되죠. 이건 정상입니다. 1단계는 조금 전에 엑스레이보다 약간 좁은 느낌이 있죠, 안쪽이. 어허.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안쪽인데, 안쪽이 바깥보다 조금 좁은 느낌이 좁아져 있어요. 네. 관절 내시경상에서는 약간 이렇게 자갈밭처럼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느껴집니다. 살짝 보시면 여기 반월상 연골판의 뒤쪽에 균열이 이렇게 관찰됩니다. 이런 금이. 네. 네. 1단계 관절염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관절염. 약간 휘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바깥쪽보다 조금 더 좁아진 걸 느끼고요. 그러네요. 관절면에서 위에 있는 관절 연골에 부분적으로 결손이 보이죠. 그러게 이렇게 막 헤어 있네요. 헤어 있어요. 네. 2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3단계는 조금 전 엑스레이보다 더 휘고 네. 붙을까 말까 하죠. 여기 붙어 여기 살짝 거의. 붙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붙었어요. 네. 네. 여기는 벌어져 있고 그렇죠. 바깥은. 네. 내시경을 보면은 공전 모양으로 완전히 폐였죠. 움푹 펴 있네요. 네. 네. 완전 결손이 되어 있고요. 그 연골이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달아서. 예. 바로 여기 밑에 보이는 건 뼈입니다. 어이구. 다 떨어져 나간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결손이 되어 있고요. 이때 많이 아프겠어요. 시큰거리고. 체중이 부하가 이쪽으로 간다면 네. 너무 아프죠. 그리고 이쪽으로만 체중을 받으면 이게 다 까여 나가겠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4단계가 되면 이제 뼈의 안쪽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라기도 하고 완전히 붙어버렸고요. 이런 이제 관절이 여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얀 관절이 아예 다 사라졌네요. 꼭 달 표면 같죠? 그냥 뼈만 네, 노출돼 있네요. 뼈만 노출돼 있죠. 이야, 이건 굉장히 심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공 관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퇴행성 관절염의 2기하고 3기 사이, 말기가 아니고 초기도 아니고 중기 관절염이어서 먼저 비수술적으로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약물치료도 하고 때로는 연골 주사도 쓰기도 하고요.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효과가 없을 때 이제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MRI 검사를 하는 이유는 반월상 연골판에 손상이 있는지 관절 연골에 결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그 결손이 무릎의 내측에만 있을 때 우리가 내측 관절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만 우리가 수술을 진행하고요. 수술 방법은 관절 레이징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야 보험 적용이 됩니다. 아, 또 그렇군요. 네, 그렇죠. 키포인트죠. 네, 관절 내시경이랑 같이야. 내시경상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게 나타나야만 디펙트가 결손 부위가 보여야지 안쪽에만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그 결손 부위를 연골 성형술을 해서 성형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동전 부위만큼보다 작은 한 50번짜리나 10원짜리 동전 정도 그 정도로 작은 동전이면 자가 연골 이식 수술을 합니다. 단 이 수술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휘어진 다리가 있는데 휘어진 다리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체중이 또 거기 가니까 글쎄, 거기에 또 손상해야 될까요? 재발하겠네요. 연골 이식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체중을 바꿔줘야 돼요. 자, 휜다리는 그러면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네. 잠깐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휘어 있는 다리에 쐐기 모양의 절골수를 넣고 쐐기 모양의 뼈를 이렇게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이 확보한 공간에 뼈를 이식하게 되고요. 그 뼈 이식을 이런 기구를 통해서 고정을 하고 수술 전에는 체중 부하선이 관절의 내측으로 통과하다가 수술 후에 체중 부하선이 관절의 바깥쪽으로 통과합니다. 그러네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체중 부하선이 체중의 무릎 관절의 중심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바깥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왜 그렇죠? 왜 중심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왜냐하면 무릎의 안쪽 관절에 이미 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중이 무릎에 딱 중심으로 들어가면 안쪽도 또 체중이 갈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바깥쪽으로. 그렇구나. 네. 발구스 2도라는데 외반 2도 정도를 줘서 바깥쪽으로 가면은 체중이 이제 여기만 걸리는 거죠. 여기는 전혀 안 걸리니까 이게 관절염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참 제가 이렇게 딱 받는 느낌은 수술이 끝난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게 원하는 지금 이상적인 모양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좀 황당할 텐데 그런 일은 없나요? 좀 걱정스러운데. 의사들이 그거 걱정해서 수술 잘 안 하려 합니다. 사실은. 아, 그래서 이게 좀 좀 경험이나 숙련이 그렇죠. 필요하다. 러닝 커브가 조금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이 각도를 정확하게 잡는 게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도록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으면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도를 잡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란 뭔가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란 그 적외선 센서하고 적외선 카메라하고 컴퓨터 인공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오차가 굉장히 적고요. 0.5mm 미만으로. 그래서 수술 후에 예상 못하게 너무 많이 휘거나 적게 휘거나 하는 그런 합병증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 신기하네요, 이 수술. 네. 이건 뭐죠? 수술장 소견에서 지금 그 내비게이션 그 저기를 키워놓고 그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수술 장면인데요. 네. 체중 부하선이 무릎 관절의 안쪽으로 지나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술 장면인데요. 영상 장치를 통해서 무릎의 안쪽에 약 한 3cm 정도의 절개를 하고요. 지금 이 절골을 집어넣은 겁니다. 아하. 뼈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쐐기로. 네. 뼈를 이렇게 벌리게 되죠. 벌어졌죠, 이렇게? 네, 틈이 생겼네요. 틈이 쐐기 모양으로. 여기서 쐐기 모양의 그 매트를 집어넣고요. 막 돌리고 계시네요, 드라이버처럼. 드라이버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네. 이제 고정을 해야죠. 고정을 한 후에 그 사이에는 본인의 뼈가 아니라 인조뼈를 넣습니다. 그렇군요. 인조뼈를 넣어서 꽉 채우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게 빈 공간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뼈를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이 안에 뼈가 지금 하얀 공간이 없어졌죠. 네. 컴팩트하게 들어가서. 아, 진짜 망치로 막 때리네요, 뼈에다. 네. 빡빡하게 넣어줘야 본 유압이, 본 유압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수술 전에 안쪽으로 갔던 선이 그러네요. 바깥쪽으로 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교정이 되네요. 너치의 바깥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이해가 좀 되죠.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수술이 완성됩니다. 수술 시간은 네. 내시경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실제로 이 절골술 시간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만 걸려서 토탈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 휜다리를 어떻게 교정을 할 건가?
20세 여자의 젊은 다리입니다. 네, 예쁘죠. 이쁜데요. 여기도 붓고 네. 여기도 붓고 다 완전히 붙어 있죠. 최종 부하선이 무릎 관절의 바깥쪽으로 살짝 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게 목표입니다. 이 수술 후 사진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분은 원래 이런 이건 그냥 원래 다른 네. 예쁜 분의 그냥 예쁜 분의 샘플로, 샘플로 네, 네. 이걸 목표로 한다. 이걸 목표로 삼아서 네. 무릎 중앙의 바깥쪽을 통과하게끔 수술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네. 이 휜다리 교정술을 하고 나면은 예. 팁이 하나 있는데요. 다리가 좀 얇아집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지는 다리가 있으면 알다리라고 해서 바깥쪽에 그 있는 근육이 발달하거든요. 근데 휜다리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축을 바꿔놓으면은 그게 이분하게 디스트리뷰셔야 되니까 근육의 양이 공평하게 안쪽하고 바깥쪽 힘이 비슷하게 받기 때문에 다리가 좀 얇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과도하게 발달하는 걸 한쪽으로 막아준다. 네, 발달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네. 현재 시술 사례를 실제 말씀드리겠습니다. 52세 여자 환자로요. MRI상에서 반응상 연골의 파열과 내측의 관절염이 보시다시피 코인 동전 크기만큼 동반이 되어 있고요. 있어요. 그리고 네. 보면은 뼈에도 변화가 있는데 연골도 손상이 같이 동반된 환자거든요. 이 환자를 수술해서 수술 전에 안쪽으로 통과했던 관절이 바깥쪽으로 휘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술 전에 이렇게 9cm 정도 벌어진 다리가 수술 후에는 쫙 펴졌죠. 네. 다음 사진은 이제 55세 여자 환자로 네. 반월상 연골이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고요. 연골판에 결손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연골판이 다 찢어져서 반월상 연골판이 너덜너덜한 걸 관찰되고요. 밑에 위에도 이렇게 깎여나간 게 어렴풋이 보입니다. 수술 전에 엑스레이는 이렇게 안쪽으로 통과했던 게 네. 이쪽 한쪽 다리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양쪽이 이렇게 휘어진 게 관찰되는데 수술 후에 이 안쪽만 쪽자는 똑바로 펴지고 반대편 왼쪽은 아직 휘어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죠. 그러네요. 네. 육안으로 맨눈으로 볼 때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미용적인 목적, 키도 좀 커지고 다리도 이렇게 딱 곧게 보이고 또 근육도 얇아지고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이 수술의 목적은 시종일관 감정 계시만 관절염을 치료하는 거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요새 인공관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인공관절 한 번 딱 하면 되지 뭘 또 이걸 해야 돼? 뭐 이건 뭐라고? 인공관절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보통 요즘은 20년 이상 씁니다. 하지만 수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 관절이 아니거든. 자기께 아니죠. 자기께 아니니까. 좀 불편한 이물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몸 다른 부위에 어떤 염증 반응이 생기면 인공관절에 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무릎 아픈 분들 뭐 인공관절 수술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휜다리 교정술이 인공관절 수술 전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치료네요. 이 수술로 인해서 네. 인공관절까지 하지 않고 내 관절을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수술의 목적입니다. 네. 제가 이 수술을 한 지가 한 7년쯤 됐습니다. 7년? 7년 동안 수술한 케이스 중에 아직 인공관절 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7년 동안? 네. 그 몇백 명 환자 가운데?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관절을 쓰고 계신 분. 그러게 요즘 뭐 수명이 막 늘어나잖아요. 80, 90까지 살아야 하는데 나이 한 50, 60에 어중간한 연령대에 인공관절 받게 되면 말씀대로 다 다른 다음에 한 20년 후에 또 받아야 되고 재수술이 굉장히 또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드린 이 휜다리 교정술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수술 후에는 재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수술 후에 기부스를 1주에서 2주 정도 하고요. 반기부스 고정을 떼고 나서는 그 무릎을 내측을 보호해주는 보조기를 착용을 하게 되고요. 목발은 한 달 정도 보행을 하고 그리고 수술이 6주가 되면은 보조기도 떼고 목발도 빼고 일상적으로 웬만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3개월 되면 조깅과 가벼운 산행이 가능하고요. 이 수술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공관절이 아니고 제 관절이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게 구부러지고 펴지고 전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뿐더러 내 관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딱히 있나요? 못하는 경우가 딱 두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뼈의 유합이 잘 안 일어나는 환자입니다. 어떤 분들이죠? 예를 들면은 그 뼈 형성 부전증이라나 그런 드문병이네요. 아주 심한 골다공증 가진 분은 수술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는 너무 뚱뚱하면 못합니다. 아이고, 또 왜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 뚱뚱하면 이 골 유합이 되기 전에 이 버트리스 넣는 인조뼈가 무너져 버립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나사로 고정하는 게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뚱뚱하다는 게 대략 몇 킬로그램 이상 정도. 뭐 주관적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는 100kg 이상, 여자는 80kg 이상이면 수술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런 문제가 되군요. 네, 그래서 너무 뚱뚱하고 뼈의 질이 너무 나쁘거나 이 골 형성 부전증이 있는 환자는 수술하면 안 됩니다.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수술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슬라이드가 있나요? 아, 그러면 이 수술을 못하는 수술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가장 심한 경우. 이렇게 심하게 돼서 변형을 할 수가 없고 바깥쪽 관절에도 뼈의 변화가 오는 경우에는 이제 인공 수술 관절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공 관절. 네. 네. 이렇게 가기 전에 인공 관절을 쓰기 전에 내 무릎 같이 쓰려면은 2단계, 3단계에서 적절하게 조기에 수술하자가 휜다리 수술의 목적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 휜다리 교정술, 이게 단순히 미용 목적의 수술이 아니라 관절염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걸 강조하셨는데요. 자,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실 말씀 여쭐게요. 허리 수술은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고 물리치료를 하고 재활치료를 해서 뇌 디스크를 보존하는 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릎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조기에 발견을 해서 휘어진 다리가 더 진행해서 뇌측의 관절염이 완전한 관절염으로 가기 전에 조기에 치료하고 수술하면 뇌 관절을 가지고 평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 그래요. 네, 휜다리 교정술. 연세다운병원 강동민 원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